이전에 제가 중국이 무단으로 해외 무허가 경찰서를 지어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한국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도 비밀 공안 조직이 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에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은 지난 9월 2일에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을 통과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여계성을 설립하고 싶어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계성이란 다른 나라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기업의 국내법을 의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산당 체제의 감시와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해서 이런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공안국은 이때까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비밀 공안 조직을 설치하여 반체제 인사 등을 강제 입국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까지 한국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또 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 54개 지역 외로 48개 지역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1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중국의 비밀공안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비밀공안 조직은 중국 식당, 차이나타운, 배달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에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였는데요. 최소 5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도 포함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이를 4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장선 칭텐공항국, 저장선 원저우공항국, 장수성 난퉁공항국, 푸젠성 푸저우공항국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으로는 한국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의 조직은 중국 장수성 난퉁공항국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2016년 2월부터 한국의 비밀공안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 내에서 발견된 곳은 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내 반중 인사들에 대한 감시나 한국으로 몰래 망명을 한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 및 귀국 강요 임무를 가진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비밀공안 조직이 코로나19로 인해 관공서들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이 많아져서 중국인들의 시민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체를 까보니 망명 인사나 중국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의 귀국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곳이었죠. 또 해외로 도망간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중국 정부가 설명한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하여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주재국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 공간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보는 것은 비엔나 협약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도 전인 2016년 2월부터 한국 등 주변 국가를 시작으로 비밀 공안 조직을 설치하고 있었고 2018년에 유럽 등의 비밀 공안 조직을 설치했기에 이러한 해명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는 분명 큰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한데요. 당장 중국이 홍콩 문제나 신장 재교육 캠프 등 인권 침해를 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 별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해외에서 진행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행동을 한 것이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각종 자유권을 침해한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만 했을 리도 전무하고요. 이 비밀 공안 조직을 활용하여 일종의 첩보망을 구성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들이 이 비밀공안 조직을 통하여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강제 귀국시키는 공조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러한 비밀공안 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국이란 나라가 가진 국력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비밀공안 조직의 공작은 대범하면서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파리에 살던 한 중국인은 비밀공안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작원들에 의해 강제 귀국되었다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고요. 중국 정부가 해외 체류하는 중국인을 감시하기 위해 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르비아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 있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강제 귀국시키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강제 귀국된 사람만 약 23만 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수가 상당히 많죠. 자국 내의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 귀국시키는 것은 분명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자 격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과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자국에 설치된 비밀공안조직 조사에 착수했고요. 네덜란드는 중국 비밀공안조직 두 곳을 찾아내 즉시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경찰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중국 비밀공안조직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비밀공안조직이 어디 있는지 특정한 상황이고 캐나다도 중국에 엄중 항의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더 많은 비밀 공안 조직이 밝혀질 것이라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밀 공안 조직이 발견된 만큼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서 적절한 공조를 하여 이 비밀 공안 조직을 찾아내 한국의 안보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